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대략 한 1년 정도 제가 카메라를 어떤 거를 구입할지 좀 고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 촬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컨텐츠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을 때 구독자분들의 수를 보니까 한 1600여 명?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한 명 한 명 좀 소중하기에 구독자가 진짜 엄청 많이 막 늘어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한 명 한 명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나 저랑 소통 막 하고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엄청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었지만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많은 소통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댓글도 그렇게 많이 달아주시는 편도 아니었고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명 한 명 의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댓글을 달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을 보고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 영상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좀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고 관심이 가는 제품 그리고 관심이 가는 정보들 그리고 지인들이랑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예전 영상을 보시다가 그 다음에 구독자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을 달아주는 기준이 뭐 최신 영상에 뭐 댓글을 달아준다 아니면 뭐 댓글을 한 번만 달아준다 아니면 대부분 댓글을 달아주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모든 댓글에 답변을 달아준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올렸던 영상 거의 첫 영상에서 올리게 되면 바로 확인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찾아서 답변을 하나하나 다 달아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전 영상에서 아 이거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만약에 댓글을 달면 답변을 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 없이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그와 관련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지금 한 140편? 네, 그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꾸준히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는 거에 있어서나 아니면 댓글을 뭐 달아주실 때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재미있으면 보시고 뭐 재미없으면 뭐 스킵 넘기시고 광고가 떴다 그러면 스킵해가지고 넘겨주셔도 저는 크게 뭐 상처받거나 뭐 아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상 보시다가도 뭐 관련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화살표 오른쪽 버튼 있잖아요. 그렇게 넘겨서 보시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제 영상을 그냥 클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제 영상에 언제든 놀러 오셔서 그냥 같이 논다라는 생각으로 뭐 영상과 관련 없는 뭐 댓글을 다셔도 되고 편안하게 왔다 가셨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서 뭔가 어그로를 끌기보다는 그나마 최근에 아이폰 11이라 그래서 어그로를 끌긴 끌었죠.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잔잔하게 그냥 주변의 친구들과 수다를 떨듯이 아니면 출퇴근 뭐 그것도 아니면 잠자기 전에 편안하게 그냥 볼 수 있는 그냥 흘러가듯이 좀 그러한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그냥 편안하게 수다 떤다라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 영상 편수도 어느 정도 많고 저에 대해서 방향도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이메일로 종종 협찬이나 제품 지원 관련해가지고 문의들이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그런 제품들로 좀 받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찬 같은 경우는 금액 같은 것도 확인해서 뭐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답변을 보낼 때 뭐 돈에 대해서 뭐 정하거나 그런 뭐 액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품에 관심이 있어야 진행을 한다라고 답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진짜 괜찮다라고 하면 뭐 돈을 받기보다는 그냥 그 제품을 제가 좀 오래 사용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려주고 이것을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그냥 지원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뭐 장점이나 단점 명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영상이 찍는 게 안 좋은 제품들은 리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해보고 아 이거 진짜 괜찮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인들한테 제품을 알려줄 때 안 좋은 것들은 굳이 안 알려주고 근데 이 제품이 진짜 괜찮다 그러면 막 그냥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유튜브를 저는 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안 좋은 제품들, 실패한 제품들도 많기는 한데 네, 그런 제품들은 딱히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제품 좋아요? 라고 만약에 그런 댓글들이 나중에 많이 달린다 라고 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리뷰들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도 뭐 종종 해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품, 네, 그런 제품과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흥미도 그러한 중점으로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뭐 협찬 관련해서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저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면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굳이 꼭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 되나 유튜브만으로 그냥 저는 용돈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 네, 그 부분만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 알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전자제품을 워낙 좋아하고 구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블로그를 하게 되었고 블로그만 뭔가 사진 찍어서 남기기는 뭔가 아깝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 그냥 하나의 일기 형식처럼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해나가면 네,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냥 이런 거 좀 관심 있어 하는구나. 아, 이거 좋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네, 남겨봤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네,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봐주시고 이렇게 구독까지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로그인해가지고 댓글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같이 함께하면서 제 영상 봐주시는 거 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는 것만 골라보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조금씩 하루하루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제 채널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뭐 좀 이런 방향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아니면 좀 이런 컨텐츠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재밌게 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컨텐츠 만들어 갈 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주년 영상 네, 마치도록 하고 제가 오늘도 조금 말이 많았죠? 이것저것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려다 보니까 말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부분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블로그 채널이라는 것 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네,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역시 또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